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주 전부터 잠시 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불법적으로 부자 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남을 걸 빼앗고 강도질해서 부정불법으로 부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뭐 평행본문과 연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레위기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을 딱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50만 원, 네 50만 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싫다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선생들이 해석해주는 해석 기준을. 그래서, 그런 거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가진 거 팔아가 나에게 바치고 따르라. 안 했습니다.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될수 있지만 자기의 착함,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부가 될수 있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율법도 지키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가능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놀라가지고 한 말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갈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애성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전부 뭐가 돼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더라는 거죠. 나 중심의 죄더란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또 어떤 천국 만들겠어요? 자기 중심의 천국 또 만들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살게 하고, 자기 미운 사람 저 멀리 가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로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나라. 그거는 이제 2주 전에, 1주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결론이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때 너희는 열두 보좇에 앉는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그러면 주님을 따랐는데 뭐 주십니까?
뭘 얻습니까? 12보좌에 앉는다. 그 12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죽는 모습이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12 기초소가 12 문이 12 지파와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기초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재산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교회 보니까 어때요? 형제가 막 있고 예?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가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내 자매며 내 형제라고 하신 그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보통 품꾼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했대요. 1시간 일하면서.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빈둥빈둥 일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줬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사람의 설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에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도 이해가 잘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 나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은 나중된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하다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다 한때 그랬다. 그러면서 하면서 할 말이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그러더니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네. 아 앞으로 역전 그러니까 뭐야 역전하겠다 달리기를 한다면 역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나라임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먼저 된 사람은 어떨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계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늦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뭐 복음 들은 지 한 130, 4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열심을 독려하는 쪽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이래도 사람들이 솔깃하게 잘 알아들어요. 왜요? 그게 무슨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대한민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가끔씩 개천에서 욕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면, 그죠? 예, 또는 사시 패스하면 좀 이렇게 상위그룹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개천이 하도 더러워서 용이 안 나요. 미꾸라지도 클 수도 없어요. 물이 막 4대강으로 다 오염돼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곳이 사실 없애버리죠. 언제부터 없앴습니까? 아마 됐죠.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할 때 여러 가지 까닭 조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는 그 부정입학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어진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제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 따라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줄서기예요. 줄서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받아도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게라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일한 내용은 똑같지만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건 배나 차이 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이런 세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런 나라라면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품상을 준다면 누가 천국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한 100년 만에 망했거든요. 왜 망했어요? 이론들 많아요. 수많은 이론들 많을 거예요.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그럼 공산주의는 왜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유토피아 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세상. 인간의 노동력이 별로 투입 안 돼도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면서 독점하니까 자본인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생산의 요소인데 그러니까 자본만 있으면 토지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요, 그 산업사회가 발달할 때에 12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겨우 자기 하나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대요.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아시겠죠? 우리도요, 잘 살아보세 하면서 국가 계획 경제로 할 때에요, 불법, 부정, 비리, 뭐, 노동, 인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저 수출만 하면 국가에서 상을 줬다니까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일해왔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는요, 반드시 공산주의가 잘 틈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폐해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이런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거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세뇌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정 자본주의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너질 때에 이 공산주의 무너진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느냐? 물론 자본주의 폐해로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 그 100년 만에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걸 딱 하나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습니다. 제도만 바꾸면. 그래서 재산을 국가 소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뭐는 하나 허용 안 했냐, 사유재산을 허용 안 했냐 하면 토지만은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전부 국가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땅을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면 50년 동안 땅을 빌릴 수 있어요. 50년 지나면 땅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땅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만 개인 소유로 안 하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굉장히 많이 고쳐질 수 있어요. 토지의 공개념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경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토지를 뭐 못해요? 사고 팔지 못해요. 희년이 되면 땅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빈곤처럼 안 생기게 돼 있는 제도예요.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희년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조지 헨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협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빨갱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종북 좌빨이라고 이 말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인간의 탐심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고 이제 공장에 이제 일을 하고 노동,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집단 농장에 일을 하는 거죠.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여도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근데 이쪽 A라는 가정에는 한 명만 노동력이 되는 거죠. 나는 다 아파요. 병들고 약해요. 근데 이쪽에는요, B라는 가정은 5명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한 명이 일하고 여기는 다섯 명이 똑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요? 다섯 명분 받아가고 한 명분 받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다섯 명이 일해도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이 일해도 몇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많은 사람은 집 한 채 팔아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탐심을 인정 안 하고 영혼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제도를 고쳐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인간들의 뭘 인정 안 해서요? 탐심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다섯 명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한 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다섯 명 일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신경질 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제품의 질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은 거예요. 공장 제품 질이.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집단 농장에 한 명 일하는 사람하고 다섯 명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갈 때 나중에 월급 받아가, 품삯 받아가 똑같이 받아가 버리잖아요. 기분 나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그걸 우리가 북한 가끔 뉴스 보면요. 집단 농장에 일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아가씨들과 깃발 막 흔들어 봤어요? 깃발 흔들고 악기 북치고 장구 치면서 일 잘하소 왜 이렇게 해요? 일하기 싫은데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선동이,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 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갈 때 그 힘으로 일해라고. 결국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세상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보다 잘 살죠. 근데 이것도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니까 계속해서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를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공산주의라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일어나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어떻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일꾼들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지하에, 상가 사무실 지하에 일꾼들. 여기 뭐 하는 곳이냐면 인력시장이에요. 새벽부터 일꾼들이 나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봉고차가 와요. 그럼 몇 사람씩 타고 갑니다. 자, 새벽부터 기다리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되죠. 나는 뭐 그 벽돌 쌓는 것을 잘합니다. 나는 뭐 또 철근 뭐 뭘 잘합니다 하면 그걸 이제 등록해 놓으면 신청이 오죠. 어디에 뭐 벽돌 쌓는 사람 몇 사람, 또는 뭐 철공구 몇 사람, 아니면 뭐 시멘트 지고 나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등록한 사람들이 뽑혀가요. 근데 아무리 등록해놔도 일시키는 사람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할 것이 없죠.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직업이, 정해진 직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 못하면 그날 공치는 거죠. 공치면요, 그냥 종일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소주 사가지고 마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구걸하는 사람 오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일하지 가면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자기 그 사람도 인력시장 다녀본 사람들이죠. 아니 일할 데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그런 사람 많이 와요. 멀쩡한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서 하루 일을 못하면
처자식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면 어찌 되겠어요, 집안은. 자기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가니까 미안해서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공포 분위기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더한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대한민국 현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 할 일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품으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것만 해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감사죠. 왜요? 오늘 하루 일하면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삯 받아가면 애들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른 아침은요, 그 원래 이 노가다는 일출일몰이에요.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로 보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루에 얼마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서 성인 1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간단하게 우리 식으로 막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만 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일하러 보냈습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는지라. 제3시는요, 6만 더 하면 돼요. 유대 시간. 그러니까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침에 부름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장터에 놀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소주나 한잔 얻어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럴 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가격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왜요? 이른 아침에 가야 한 대나리온 주는데 이미 3시간 지났으니까 막 어느 정도 주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제6시에 갑니다. 12시에요? 제9시에 갑니다. 오후 3시에요?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9시면 오후 3시에요. 마치는 시간이, 이걸 일본말로 시마이 하는 시간. 시마이는 6시에 하거든요, 시마이를. 6시에 하면 3시간 일시키는데 뭐 얼마 주겠어요? 그래도 돌려보냈습니다. 자, 6절. 제11시 오후 5시에요. 1시간만 일하면 마치는 시간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1943년대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도요, 일할 사람이, 일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대공황이 왔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요, 목에다가 뭐요? 하판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일자리 구합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이렇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그런 사진들 못 보셨어요?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모든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침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누가 중간에 일시켜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12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오후 3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1시간 남겨놨는데 5시에 불러주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왜 네 종을 쓰냐? 뭐라고 대답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만약 이 주인이 노동력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안 부르죠. 한 시간 부르고 뭐 하려고요, 그 사람? 주인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사람을 불렀어요. 종일 놀고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처음 온 사람 먼저 한 대런 주고 딱 보내놓고 뒤에 몰래 한 대런 주면 될 건데 일부러 이러세요. 일부러. 그죠? 처음 온 사람 한 대런 주고 보내놓고 빨리 가라 해놓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한 대런 주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대런 주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떨까요? 한 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기분 째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 모두가 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에 전부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순간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순간, 한 시간 일했는데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 주는 순간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나 3시간에 일했으니까 한 12, 3만 원은 주겠지. 이 계산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기분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3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데 이게 어딥니까? 자, 그 다음에 5시간 일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12시간 일한 사람, 이제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요. 12시간 일해서 그래도 자기들은 뭐 하루 종일 안 했으니까 딱 참았는데 마지막 12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만 줘요? 한 대로 주면 폭발합니다. 이 복수의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보던 주인에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한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줍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같게 했다. 공평케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르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 어떤 사람이 해요? 부자들이 해죠. 부자들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면서 뭐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돈도 능력이야. 사기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젊은이들 화가 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이 갑질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일할 데도 없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품삭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등하게 사람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자비를 나타내는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 봤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장님 봤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주인의 선하심을 인간들은 뭐라고 해버려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해요? 주의 선하심 때문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 천국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 일한 만큼 내 노동력만큼 세상에서 복 받고 싶었고 하늘나라 상 크게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그런 주인의 선하심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7년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가 또 마찬가지예요. 진짜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예?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1월 달에 등록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11월 달에 등록하면 내년에 일을 시킵니다. 아, 그것도 강제로 안 시킵니다. 자원하여 시키기는 하는데, 1년 동안 쉬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왜? 열심히 안 하면?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천국에 상도 없어질까봐 구원이야 의심 안 하겠죠. 구원은 은혜로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막 불안했는데 자꾸만 복음을 듣다 보면 복음도 세뇌됩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성령의 역사로 믿어들이니까 복음도 세뇌돼가지고 그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민우야 맞지? 중학생이 그렇게 말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처음 봤을 때 목사님 그럼 나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쉴래요? 아, 열심히 간 사람이랑 늦게 간 사람은 똑같은데 말라고 내가 열심히 갑니까? 미라스 여기까지 오는데 잠도 좀 자야 되고 내가 못 오겠으면 결승도 많이 했어 오늘. 맞지 민우야? 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목사가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교회를 생각한 거죠. 교회 이래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니까 이 복음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뭐 가라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에서 정말 순교까지 한 자나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강도하고 평생 복음에서 순교한 사람과 천국 가서 상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천국 쳐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가짜였어요. 나 20년 동안 30년 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 충성했는데 날 장로로 안 뽑아주고 말이지 근사로 안 세워주고 말이지 이런 마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이런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해요. 막 구원은 어쩔 수 없이 은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과 복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큰비동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가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갈비는 엉터리다 예정도 엉터리다 하고 더 열심을 끌어내잖아요. 이단 소리 듣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헌신 충성 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로 짓밟는 것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들의 줄서기, 자기 행위, 자기 계산하기 이런 것들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로 받았다고요? 행위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행위로 받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이 뭘 행위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뭐로 여겨세요? 은혜로 여겨세요.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일할 것이 없는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행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성질됐잖아요. 주인의 선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 보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로 생각한다면 거래로 생각한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생각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행위고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밥 하는 게 힘들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도시락 사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연말 되면 항상 제가 이런 부분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교사 안 해도 되고 찬양 안 해도 돼요. 뭘 그걸 억지로 해요 그걸.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뭐 이렇게 지원을 받겠습니다만은 은혜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 안 하면요 교회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넓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게 없어진다고 하나님 교회 하나도 손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백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교회는요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비위 맞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말했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한 곳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아, 고린도 후서. 예,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까 선한 주인, 선한 주인, 포도원의 선한 주인은 어떻게 해서요?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이것은 주인이 선해서 많은 만 주도 충분한데 안 주도 할 말, 안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주인이 선함으로 놀고 있는 자들에게 할 일 없는 자들에게 이건 천국이 포도원이 천국으로 보세요. 생명으로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을 헌신 충성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때요? 그게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신발 정리해 준대요.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세상에 원스타만 돼도요 군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쓰리스타 포스타가 주일학교 신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시의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심으로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그게 생명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을 해도 아니 평생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생명에 참여된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하는지 정말 은혜로 하는지 복음적으로 하는지는 검사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경쟁, 시기, 질투 또는 지자랑이 나오는가? 그거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연보가 뭐냐는 거죠. 연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예요. 뭐에 부요해져요? 믿음에 부여해져요. 생명에 부여해져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져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품꾼 비유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세상이에요? 평균계되는 차별이 없는 나라.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받는 나라. 그래서 고린도교는 부자 좀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을 때 고린도교회가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환란에 많은 시련을 당해요. 여러분 환란 많은 시련 오면 돈 저축해두려고 해요. 막 남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저축해두려고 하겠죠. 극심한 가난에 와요. 남 나눠주려고 해요. 저축해두려고 해요. 저축해두려고.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도 준비했는데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연보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듯이 고린도께 너희 부요하냐? 그럼 너희가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 좀 도우라. 교회 안에서라면 좀 부요한 사람이 재산 뭉텅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해라.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한 채 줘봐라. 그게 뭐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 연보합니다. 1년에 두 번. 우리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죠. 균등게 될까요? 저도 청년 때 이런 어떤 공동체를 꿈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알고 나니까 복음 인간의 죄를 그거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부탁할 뿐이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뿐이죠. 그걸 만약 법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 분명합니다. 연보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균등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심을 우리가 부요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선상실화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 조금 필요하고 가난하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안 필요하고 좀 죄인이라고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윤수 목사님이 그 재금판은 좀 독특하잖아요. 재건판은 뭐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모인 그래서 새로 재건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교단의 프라이드가 많아요. 제일 프라이드가 강한 게 이제 재건파,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합동 뭐 이럴 건데 그러니까 이 재건파에서 그렇게 자랑해서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랬대요. 우리 재건파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만 필요하고 다른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바가지로 필요합니까? 이래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의로운 자 없어요.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동일하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예수를 살과 피를 먹고 하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신다. 이런 종과 자유 이때는 주인과 종은요 노예예요. 차별이 없대요. 세상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주인하고 저 노예하고 차별 없이 같이 밥 먹고 겸상하면서 니 내 형제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반이나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근간을 허물어 뜨리는 놈이라고 그들을 둘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개 돼지들이 주인의 상에 올라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국민들이 방글라데시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왜 거기 그 사람들이 가난한데 행복할까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섯 사람이 일해서 자기 10명 식구 받아갈 만큼 받아가고 한 명 일했지만 노동력이 없어서 10명 받을 만큼 먹고 살 만큼 받아가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제도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연을 해봐봤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는 뭐예요? 차별이 없으면 알아야 돼요. 차별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니면 나는 지옥과의 맞다는 인생입니다. 갓난 애기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맞다는 이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와 학습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 못하게 해요.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령성산에 성산교회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추수감사전을 성찬식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저끼리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 사람이 차별하고 막 무었대요. 떡도 무어버리고 막 포도주도 무어 마시 못해요. 어째요 먹는 거를 뭐 드셔도 돼요.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고 먹을까 싶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차별이 없어지는데 나는 오래돼서 먹어야 되고 너는 처음 와서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로 나누는 차별이 없는 그 나라.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하루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 동등하게 생명이 주어지고 동등하게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차별이 없는 나라는 오직 주인의 선하심과 주인의 부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늘 성자식을 향해서 우리 안에 오늘 구제인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차별 없는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차별이 없는 나라, 예수님께서 선하시기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한 몸이 되었기에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찬식 속에서 다시 맛보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 완전한 그 완전한 차별이 없는 그 나라, 그 은혜와 용서와 주인의 선하심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